신기한 건 뭐든 눈으로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관찰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번지수는 잘 찾아온 듯한데. 왠지 스테이크 좀 썰어줘야 할 것 같은 우아한 분위기와 각종 임산물의 신박한 조합. 봐도 봐도 감 안 잡히는 숲속 레스토랑의 정체는? 오늘 위해 특별 초빙된 손님들 먼저 만나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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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널A 관찰 카메라인데요. 예. 네. 오늘 요리하시나 봐요. 예, 요리사. 원래 요리하실 줄 아세요? 요리 좀 잘해요 원래. 다르기로 뭐가 잘해요. 임산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예. 예. 지금 코로나로 임산물이 예. 소비가 너무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렇죠. 예. 이 기회로 임산물 이게 좀 활성화되고 많은 임업인들의 소득이 조금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네, 혹시 임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저희 임업 후계자예요. 아. 만드는 사람부터 재료까지 육하원칙 숲으로 대동단결한 신개념 요리교실.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현장이니만큼 좀 더 디테일한 관찰이 필요하다. 1번 요원. 이거 무슨 행사예요? 임산물로 건강도 지키고 또 임가들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들은 이제 또 돕자는 취지에서 제철인 임산물을 활용해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다에선 회, 강에선 매운탕, 그렇다면 숲에선 뭐다? 이제 숲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임산물 사용하지 않고 고기를 주로 드시는데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 또 숲에서는 임산물, 숲요리 그 취지에서. 안 그래도 맨날 먹는 고기 굳이 숲에서 또 먹을 필요는 없겠지요. 산의 건강한 기운을 품은 임산물로 내 몸도 살리고 숲도 살리고 임업 농가도 살리고 이거야말로 일타삼피. 오전 11시 약 20여 팀의 가족들이 요리 준비 한창인 시간. 전문가 보스 펄펄 풍기는 한 여성분 발견. 안녕하세요. 셰프세요 혹시? 네, 오늘 진행할 예. 네. 어떤 음식 만드실 건데요? 저기 표고버섯 큐브 스테이크 할 거거든요. 맛 참나물 샐러드도 오늘 추가할게요. 제1회 포레스토랑 오늘의 요리. 산에서 나는 장어라 불리는 마루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마는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편견은 보이저버 나빌레라. 샐러드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6월이 한창 제철인 표고버섯. 소고기와 함께 구워 먹으면 맛과 향이 두 배. 풍미 가득 감칠맛이 일품이래요. 근데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지금 내 식욕이 불타고 있잖아요. 활활.